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원풍 되겠습니다. 원풍 코드 번호 00837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5월 4일 오전 10시 5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제 좀 미국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S&P 500 지수가 0.27% 올랐고, 상대적으로 좀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 있는 나스닥 지수가 0.48% 내렸습니다. 은행주들 그리고 미디어 관련주들 많이 모여 있는 다우존스 0.70% 이렇게 올라가면서 혼조세를 마감이 하게 됐죠. 경제를 재개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일제히 주가들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날 증시는 경제 재개에 대한 낙관론의 힘을 얻으면서 소매점 등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죠. 보자, 소매점 관련주들. 이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주 전역에서 대부분의 수용 인원이 제한이 해제될 것이며 이달 말 뉴욕시에서 24시간 지하철 운행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들 종목들의 강세가 좀 기록을 했고요. 마켓워치에 따르면 제조업 경영자들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의 현상에 따라서 가격 급등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죠. 가공금속 업체의 한 임원이 철강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높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했죠. 철강주 관련주들 그리고 인프라 구축에 조금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미래를 보는 눈이 좀 있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죠? 공매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보자. 코스피 종합지수가 내려가고 있고, 코스닥도 지금 마이너스 1.2%대로 내려가고 있고요. 외국인, 엄청나게 팔고 있죠? 조금 조심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황해지수 지금 현재 장 시작을 했는데 아니구나. 요번 달은 안 하구나. 쉬는 날이죠, 중국 증시.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매도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좀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분할로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저점 분할 매수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풍이라는 회사는요,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입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지금 현재 묶여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가 안 좋은 날꼭 날아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개별주 그리고 테마주 그리고 정치 테마주들이 지수가 폭락이 나올 때 올라가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잘좀 봐두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원풍이 이제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윤석열이 충청도에 이제 고향이 충청도권이 고향인데 충청도권에서 원풍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생산을 했었죠. 어떤 걸 생산을 했냐? 산업용 타포린 그리고 광고용 플렉스 원단을 세계 최대폭의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재무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선 테마 관련주들을 조금 이제 하나씩 뽑아 본다면 일단 실적이 좀 좋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상승 탄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예전부터 입증이 된 사실이었습니다. ROE도 조금 뭐 4.889% 정도 때 나오고 있는데 괜찮다. 이런 나쁜 건 아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원풍이라는 종목은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선 테마주 중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과연 매일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거기다가 요즘 수급도 굉장히 좋죠.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일주일째 엄청나게 담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가가 한번 뿅 하고 한번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 뿅 요렇게. 요건 좀 너무 과하게 뿅을 했네요. 그쵸? 이렇게 뿅 하고 좀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너무 주가가 계속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원프 오늘 조금 대량적으로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풍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AP 투자 연구소를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위쪽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두 가지 종류,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주식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식 강의에 대해서 캔들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강의 자료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강의 자료,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뭐 곡물 국제 가격 추이라든지, 뭐 테마 분석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 관련주 요런 것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좀 말씀을 드리고요. 초록색으로 좀 깜빡깜빡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7시 몇인가요? 7시부터 전일 증시 그리고 미국 시황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좀 간략하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해야지 좋을까라는 거를, 간략하게 당대 이슈하고 시황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를 해 두시면은, 계속적으로 좀 편하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장이 시작이 되면 한일 전공, 현재가 1180원 기준 매수. 목표가는 1215원이고, 손절가는 1100원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파라텍 나왔었죠? 파라텍. 지금 보시면은 한일 진공이 21.08%로 거의 뭐 상한가 비슷하게 올랐었고요. 파라텍이라는 종목도 10.12%에 대해서 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 종목은 공부 목적으로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VIP로 들어오시면은 천천히 일하시면서 수익 많이 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